여러분, 이렇게 또이 밤에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김진홍 목사님께서는 10일 금식기도 프로그램 때문에 이 자리에 못 오셨고요. 그러나 여러분 깜짝 놀라실 분을 모시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많이 기도했어도 전혀 후회하지 않을 그런 귀한 분 모시고 나왔습니다. 공병호 박사님 모시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우리 같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구독자가 4만 5천밖에 안 되는데 55만 구독자가 와주시는 걸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네, 대단하게 생각하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마치 오늘 밤에는 어린아이하고 대학생 노는 것 같은데. 별 말씀. 어쨌든 박사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박사님께서 우리 그 두레를 어떻게 보셨는지, 또 김진홍 목사님 어떻게 보셨는지, 나쁜 얘기는 빼고 좋은 얘기만 좀 해주세요. 뭐 두레하고 김진홍 목사님하고는 동전의 양면이니까. 네. 네. 아주 대학생 때부터 김진홍 목사님 성함 많이 들었고요. 네. 이제 개신교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저는 그 김진홍 목사님 이렇게 하면은 일단 교계에서 개척자 정신을 갖고 계신 분. 우리가 흔히 이제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젊은 날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빈민운동에 또 노력을 하셨고, 네. 또 지금은 좀 실만한 나이신데도, 네. 목회 활동을 공식적으로 그만두시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공동체 운동을, 네. 그렇게 실시하셔가지고, 네.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시니까, 네.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도전받는 분이시고, 네. 또 목회자 가운데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지만 어떤 사상 같은 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반듯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이 굉장히 귀감이 되죠.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아마 그 여기 오늘 저녁에 오신 분은 일당 10명은 하신 분들이 다 왔습니다. 예. 아주 뭐 외국에서 또는 국내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두레 운동에 참여해 주셨고 또 후원해 주시는, 특히 이제 금전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 박사님 오신 거를 다들 굉장히 기뻐하고 또 귀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여러분께서 오늘 질문하실 때는 세 가지 영역으로 좀 나누어서 질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왠가하면은 이것저것 마구 질문하다 보면은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제가 대충 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려 합니다. 예. 이건 박사님 제 마음대로 했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예. 예, 예. 예. 어쨌든 그 짧은 시간에 알고 싶으신 건 또 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게 도리니까.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녁 첫 파트는 주로 이제 공병호 박사님의 과거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또 학창 시절 쭉 히스토리에 대한 것을 질문할 수 있는 걸 한 20분 정도를 하려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한 20분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채널이 내정신이라는 이름을 했습니다. 예. 내정근 같은 신앙의 약자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내정신 좀 봐라 하듯이 이제 그런 것도 좀 하기는 했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내정근 같은 신앙이라는 걸로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적인 것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공 박사님께서의 신앙관이라든지, 예.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회심이랄까요? 예. 그런 부분에 좀 여러분이 질문 많이 해주시고, 또 안 그러면 박사님께서 또 하셔도 예. 좋고요. 예. 예. 그걸 한 20분 정도 갈 테고요. 그 다음에 한 20분은요. 아무래도 이제 공병호 박사님이라 하면 공병호 TV를 통해서 그야말로 혜성같이 나타나서 우리 한국 사회에 큰 뭐랄까요? 반향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공병호 TV를 하시면서 여러분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들, 예. 그런 얘기를 박사님 질문하겠습니다. 예. 혹시 박사님 그 외에 이런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게 있었어요? 아무거나 다 괜찮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거나 안 되니까 예. 예. 궁금하신 건 다 물어보셔도 네, 네. 제가 기꺼이 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아마 박사님은 경남 통영 출신으로 제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린 시절의 기억들, 아버님에 대한 예. 기억이든지 그거를 좀 짤막하게 좀 먼저 얘기해 주시죠. 제가 이제 지금은 경남 통영이고 네. 또 저희들이 자랄 때는 충무시거든요. 아, 네. 일단 아마 가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아름답습니다. 아, 네. 네, 아름답고
그다음 이제 성장해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는 작가가 돼 보니까 네. 제가 이 습작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은 사람이 아닌데 아, 그런 쓰면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제 연배 남자들에 비해서 좀 감성이라는 그런 거가 아마 고향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유산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다음 거기가 또 이제 무속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 네. 네, 무속이 굉장히 강한데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우리는 신앙을 저희들 세대, 아버지 세대는 못 가졌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 만나면은 뭐 할아버지 혹은 4대째 뭐 크리스찬 집안이다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내가 놀래죠.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세대 이제 행정관이 여러 명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고요. 아,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어린 시절 뭐 자랑은 아닌데 네. 자기 주관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때도 다른 사람이 뭘 생각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든 이렇게 향상심이 좀 강했습니다. 아, 네. 뭘 좀 잘해봐야겠다. 아, 네. 네. 그러니까 뭐 훗날 이렇게 자기 경영과 같은 그런 주제에 대해 책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이제 되게 동기들이 많이 은퇴하는 시기인데도 네네. 또 유튜브 영역을 개척해가지고 활동하고 이런 게 보면은 항상 이렇게 어제보다 오늘 네. 또 오늘보다 어제 더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아. 굉장히 이렇게 욕구가 강한 편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를 보면서 항상 이렇게 이제 안타까워하는 거가 네. 더 잘 될 수 있는 사회인데 네. 그런 생각들 때문에 굉장히 네. 쏘가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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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님 아버님에 대한 기억은 아마 아버님이 사업하시는 걸로 그때 그분들이 이제 1920년대 출신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의 징집 연령에 속했던 분들이죠. 네. 항상 아버지 생각하면 뭐 열심히 살았던 게 기억이 아, 나죠. 아,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클 때 네. 새마을 운동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 3대 지표가 아, 네. 자조, 건면, 협동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몸에 뭐 네.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고 네. 얻은 거지만 아, 저는 네. 몸에 그냥 완전히 배어 있는 아, 것이 네. 근하게 사는 거, 열심히 네. 그리고 성실히 하는 거, 아, 네. 그 다음에 항상 뭘 대비하는 거, 아, 위험이 오거나 그 다음에 가족을 어려움에 빠뜨리거나 네. 또 자기 자신이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네. 미리 준비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리고 지금도 뭐 청년 때와 마찬가지로 항상 일찍 일어나고 아, 네. 항상 그 시간을 네. 청금처럼 여기고 이런 부분은 네. 아버지한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랬어요. 네. 지금 질문이 박사님께서 고등학교 시절 학창 시절은 어땠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네. 제가 이제 한참 문제가 많았던 그 조국 씨, 네.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하고 네.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아, 네. 부산에 이제 해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네. 그때 이제 아마 대학 때 또 민주화 운동하다 죽었던 임종철 씨 그런 분들이 다 이제 아. 해광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네, 네. 저는 이제 중학교 때 부산으로 나와가지고 객지 생활을 일찍 네. 시작을 했었죠. 네. 했습니다. 네. 객지 생활을 시작했는데 뭐 그때는 이제 통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통금이 있었지만 항상 그 자기 그 삶을 이 좀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그런 데 대한 생각이 참 강했던 것 같아요. 아, 고등학생부터. 근데 또 그때가 한참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네. 또 고3 때부터 많이 어려워져가지고 대학 1학년 들어갔을 때 집이 부도가 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한 10년 정도 아버지가 재기하는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항상 그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분명히 쓰이고 아, 네, 항상 그렇게 준비를 하거나 좀 제대로 네. 대비를 못하면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참 네. 철이 조금 빨리 들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박사님 혹시 대기 바다를 이렇게 보이는 그런 예 바닷가에서 거의 컸고 아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멜치 잡는 아, 집에서 컸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멜치가 선단이 있거든 배가 네. 매체. 네. 그러면 그 배를 따라 가지고 아. 많이 다녔기 때문에 네. 뭐 일출, 네. 일몰, 아하. 비진도, 네. 한산도, 네. 욕지도 그런 네. 풍광을 많이 보고 자랐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은 네. 가장 그 배경 풍광으로 많이 떠오르는 것이 바닷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네. 유소년기의 기억이라는 것은 네. 평생을 함께하는 것 같아요. 아, 예. 네. 아마 바닷가 얘기는 지금 이분들이 올린 글에서 제가 보고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아마 박사님 열심히 하는 네. 팬들 같아요. 그래서 박사님 그걸 알고 아마 바닷가 얘기를 했는 것 같고요. 네. 저는 대학교 2학년생인데요. 박사님의 대학 생활은 어땠나요? 최강정민님이 질문하셨어요. 지금 이제 취업난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네, 네. 심한데 그때도 그렇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 네. 취업이 취업이 어려웠고 네. 길을 개척하기 위한 것이 어려웠는데 네. 아마 이제 여기 방송 들으신 분 가운데 젊은 분들이 계시면은 네. 그러니까 제가 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시대나 부모 설화를 떠나가지고 자기 발로 일어서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제가 1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네. 대학 1학년 때는 모색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뭐 앞으로 분야를 어디를 할 건지 아, 네. 그렇게 하고 한 3년 정도는 뭐 취업 준비, 네. 네. 그다음 또 유학 준비 네. 이런 거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대학생 때부터 유학 가실 마음을 먹고 계셨나 보죠? 1학년 마쳤을 때 이제 결심을 했죠. 아. 결심을 하고 그 당 그냥 직장 생활 하는 것보다는 네.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뭐 그 당시는 이제 달러 같은 게 부족하니까 어떤 장학금을 못 받으면 못 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준비를 했죠. 아. 그러니까 아마 그 제가 고려대학교를 나왔는데 네. 고려대학교에 이제 중앙도서관에 네. 아마 가장 새벽에 일찍 들어갔고 늦게 나왔고 예. 아마 고등학교 때도 그런 글을 제가 읽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몸에 딱 배어 있는 예. 게 뭘 열심히 하는 거, 아. 그다음 꾸준히 하는 거 아, 네. 이런 부분들은 많이 훈련이 돼 있는. 네. 이제 그런데 그게 그럼 어디서 왔느냐? 네. 집안이 어려워지니까 네, 네. 항상 그 절박했던 것 같아요. 아. 그 뭐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없고 네. 집안은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구하지 않으면은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많은 시간이 있고 좋은 부모를 밑에 태어나고 네. 또 좋은 머리를 타고 나더라도 네. 뭔가 구하는 데 절실함이라는 게 없으면은 네. 네. 그러면은 네. 뭐 성취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시대나 네. 뭐 지금 시대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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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이 질문하시길 바닷가에 계셨으면은 무속이나 샤머니즘이 많았을 텐데 어땠었나요? 이런 아마 예 개신교 통계를 보면은 네. 경남 통영이나 이렇게 바닷가가 무속이 굉장히 많고 지금도 네. 아마 영향이 강할 것 같아요. 네. 통영은 나중에 이제 제가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기독교사를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는 호주 장로교가 아, 네. 선교를 했더라고요. 네. 호주 장로교가. 그런데 뭐 저는 집이 어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는 뭐 바위에도 신이 있고 뭐 아. 그다음 물에도 신이 있고 네. 장독대도 신이 있고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네네. 뭐 저희 집안도 이렇게 뭐 추러를 하게 되면은 네. 고사를 지냈고 네. 그 다음에 또 무당이죠 여자 무당도 오고 네. 남자 무당도 와가지고 대도 많이 잡는 것도 많고. 아, 네. 예. 근데 제가 희한한 건 있죠. 네. 절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절을 잘 다녔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뭐 절이 아름다운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석사, 뭐 내소사, 뭐 용주사. 근데 대웅전을 가가지고 절은 안 했어요. 아. 그러니까 사찰을 풍광 좋은 데로 갔지. 네. 거기에 뭐 목조로 만든 우상을 밑에 또 절을 한 그런 게 없던 거, 네. 대웅전을 들어가가지고 뭐 절을 한 적은 별로 네. 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신기하죠. 네. 신기한데 네. 어쨌든 우상이 굉장히 많은 그런 풍광에서 자랐고 제 집에서 한 50m, 50은 좀 되겠네. 한 50에서 100m 정도 떨어진 데가 충무 재건교회가 있었거든요. 아, 네. 그게 아주 머릿속에 딱 이렇게 확실하게 머릿속에 잡혀 있으니까 네. 거기에 뭐 크리스마스 때 가가지고 떡 받던 생각도 시작. 교회는 안 다녔지만 찬송이 들려왔던 네. 거라든지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런
그런 분위기에 이 한번 젖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네. 근데 어쨌든 무속이 굉장히 강한 그런 환경에서 그 네. 성장했습니다. 네. 네. 지금 질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셨나요라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저는 뭐 연결해서 아주 늦게. 네, 그렇죠 말이죠. 네, 아주 늦게 이제 했는데 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는 고등학교 때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또 대학을 다닐 때도 있었고, 네. 또 유학을 갔을 때도 있었는데, 네. 그리고 신혼 때도 잠시 예배당을 다녔던 것 같고. 근데 뭐 이제 그게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50대 들었었으니까 굉장히 늦은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50대에 어떻게 그렇게 늦은 나이에 됐느냐 하면 네. 제가 이제 50에 그 한번 자기 삶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게 책을 하나 썼어요. 자기 10대, 20대, 30, 40대를 정리하는 책을. 그 책이 이제 나는 탁월함이 미쳤다라는 책인데 거기에는 뭐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단 한 단어도 안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한 52, 53 정도에 집사람이 먼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저는 이제 뭐 학문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인간은 행복을 스스로 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걸 깨우친 거예요. 행복을 네. 스스로 구할 수 있는 네. 인간은 자신이 갖고 있는 네. 그런 굉장히 깊은 행복, 네. 뭐 찰나적인 행복이란 건 스포츠라든지 그런 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네. 아주 그 근본적이고 깊은 행복은 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네. 갖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스스로 만들거나 네. 구하기 위해서 노력해가지고는 그렇게 인간은 영원히 불완전한 존재다. 네. 지금 이제 보면 나라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교만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지 않으면 인간적인 노력 가지고는 네. 겸손해지기가 어려운 거죠. 네. 지금도 나라가 보면 어려워지는 게 뭐 다 그 교만함 때문이죠. 네. 인간적인 교만함, 지적인 네. 교만함, 네. 정신적인 교만함. 네. 그러니까 정말 그때 이제 뭐 그런 근본적인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한계 같은 걸 분명히 깨우친 거죠. 네. 사람의 학문이라든지 성취를 통해 가지고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감을 가지기는 힘들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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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질문이 이제 박사님이 혹시 예수 믿기 이전에 바깥에서 교회를 보셨을 때 어떻게 보셨나요? 라는 얘기가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죠. 아, 이해가 안 되는 재밌으시네요. 약간 좀 네, 약간 조금, 네. 지나치 금욕적이다. 아, 그렇지만 네. 제 자신이 굉장히 이렇게 좀 열려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분들을 비난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아, 예,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네. 혹시 이제 여러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부분이 지나치게 가장... 뭐 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많이 이렇게 포기하거나 즐거움 같은 걸 포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내가 지금 이제 그 있는 집이 네. 오래 산 집이거든요. 네. 그게 딱 대청에 서면은 옛날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앞이 좀 이렇게 확 터여 있어요. 네. 그 밑에 이제 뭐 나무들이 있고 네. 그러면 그게 서면은 앞쪽에 밤이 되면은 바로 예배당 표시가 나오고 네. 또 이쪽에 예배당 표시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아침에 대청에 섰을 때마다 보이니까 너무 네. 불편한 거예요. 네. 그 예배당에 전화를 해가지고 네. 그 저녁에는 좀 끄면 어떻겠냐고 네. 붉은 색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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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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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그게 좀 거슬렸던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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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질문들 가운데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인데요. 좀 이따가 하고요. 박사님께서 이제 회심하셔서 크리스찬이 되셨단 말이에요. 되시고 난 뒤에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한마디로 기독교 요체는 바로 요금 같다. 한 네. 요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독교 요체를 뭐 한 문장으로 네. 정리하면 힘들겠지만 네. 자신의 거의 전부를 바꾸는 것 같아요. 아, 전부를. 네, 그러니까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그냥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예를 들면 뭐 되게 이제 신앙을 못 가진 분들은 지금 자기가 사는 이 세상, 이 디스월드라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앙이 좀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는 디스월드하고 데드월드를 분명히 구분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하고 저 세상을.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이 뭐 아주 잠시 머무는 나그네 삶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뭘 추구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항상 일시적이고 영원한 것과 완전히 구분된다는 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뭐 타인을 대하거나 아니면 또 뭔가를 주장하거나 이렇게 할 때 좀 고개를 쳐들거나 그런 게 많이 없어지죠.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나라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참 이렇게 해를 끌끌 찰 때가 있죠. 내일 그냥 데려갈 수도 있는데. 아, 네, 맞습니다. 그냥 내일 그냥 가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냥 안하무인격으로. 아, 그래서 그런 분들 가운데 또 교회 집사님도 계시고 그렇게 한다. 아, 저분들은 정말 그 신앙의 진술한 부분들을 파악을 못 하셨으니까 세속적인 그런 삶과 별로 다르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내일 그냥 바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는 박사님이 어떤 그 집회에서 말씀하시는 간증을 봤는데요. 예. 그때 얘기가 요즘 교회에서 교회만 가게 되면 그 하나님 만난 그걸로 인해서 너무 기뻐서 웁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50대의 남자가 울고 있으니 가족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 말씀 무슨 뭐 인생에 고가 있는 모양이 되게 예. 예.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이거든요. 그런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깊은 교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회심하고 나는데 얼마 만에 어떤 그런 걸 그런 경지를 할까? 그런 거를 교감을 갖게 되셨나요? 정확하게 뭐 몇 년, 뭐 몇 달 이렇게는 못 하겠는데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제가 이렇게 학문이나 이런 걸 하더라도 반듯함에 대한 좀 열망이 강한 편이거든요. 그게 정도가 뭐냐야. 학문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좌파 사상에는 절대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진실이 아니라는 걸 본인이 정확하게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도 많은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해석하는 거가. 이제 그래서 좀 이렇게 정통 복음주의 신학을 정확하게 만난 것 같아요. 아, 복음주의 신학. 예, 복음주의 신학을. 아,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어느 교회 나가시죠? 이렇게 물었거든요. 혹시 밝혀도 괜찮지 않나요? 어느 교회 나가? 저기 작은 교회입니다. 저기 어디죠? 그 어디입니까? 저기 동천 그러니까 뭐 수지 쪽이죠? 수지 쪽. 예, 네. 수지 쪽에 암이 교회라고 아주 한 200명 한 300명 정도 암이 교회 단입니다. 네,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거기는 아주 말씀하십시오. 예, 예. 이게 복음주의 정통 복음주의 제대로 잘 만났다라는 부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반듯하게 훈련할 수 있었던 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던 계기였던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예배당에 가서 이제 그런 그걸 하면은 굉장히 깊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질문하시기를 그렇게 처음에 신앙직 생활하실 때에 좀 갈등이랄까 좀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괜찮으셨나요?라고 질문하셨거든요. 견디기 힘든 부분 어떤 부분이 또 저는 있었나요? 별로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없고 이제 일단은 신앙생활 시작하고부터는 여전히 이제 이런 호기심 강하니까 내가 모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 게 이제 궁금해한 거죠. 그때 이제 책을 여러 권 썼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가지고 뭐 내가 만난 하나님, 네네 맞습니다. 그런 종류의 책들을 뭐 그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이제 저는 접근을 이제 자기가 모시는 하나님에 대한 탐구를 하면서 훨씬 더 신앙생활이 깊어졌던 탐구가. 내가 아시는 분이 이분이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된 거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너무 수동적으로
듣기만 했지 자기가 탐구하는 게 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예, 그래야 자기가 확신이 생기고. 그렇지 말이죠. 예.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거는 또 네. 물어도 보고. 네. 네. 예. 네. 그때 이제 목회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분이 잘 이렇게 인도를 해주셔야. 네. 네. 예. 그래서 네. 참 그 짧은 시간에 짧은 주변에 이제 네.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어쩌면 그렇게 시행착오를 좀 적게 하고 아, 네.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기독교의 본질을 가장 그렇게 네, 네.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네. 뭐 약간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할까? 아,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 한마디로 전적인 붙들림을 당하셨네요. 예. 그렇죠? 전적인 붙들림을 당하셔서 참 그것도 귀한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어떤 때는 혼자서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언제 어디서나 뭐 항상 그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네. 있기 때문에 네. 외로움을 느끼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네. 이제 뭐 살아가면서 조금 이제 어려운 시기 네. 그런 게 오더라도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가 네. 분명히 이 일에는 뭔가 뜻이 있을 거다. 네. 네, 맞아요. 네. 아, 이게 훗날 네. 그 일을 위해서 예비하는 단계로서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네, 네. 무난하게 이제 그런 부분을 헤쳐나갈 수 있는 네. 또 거거든. 네. 참 귀한 간증해 주셨고요.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뭐랄까요 자동차 헛바퀴 돌리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생기거든요. 그 너무 억울한. 예, 억울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네, 네. 신앙생활하면서 네. 본질과 만남을 못 가지면은. 네.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은 평생을 신앙생활 해왔는데 노년기에 네. 이제 뭐 아내하고 사별해가지고 막 흔들리는 네, 그런 분들을 만나거든요. 네. 그러면 아내하고 만나가지고 한 40년 이렇게 살아면 그것도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 평생 동안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거나 이런 경험들이 없으셨구나. 그런 데 대한 딱함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네. 제대로 젊은 날 교회를 다니면은 네, 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가 훗날을 위해서도 굉장히 제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보고. 네. 전에 한번 박사님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이메일로 예. 혹시 영성에 대한 책을 하나 쓰시면 어떻습니까라는 이메일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그때에 우리 교단에 누구누구하고 같이 책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메일을 드렸더니 박사님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저는 아직 그런 단계가 못 됩니다 하면서 굉장히 겸손하게 그렇게 예. 답을 주셨어요. 성령에 관한 책은 못 썼어요. 예, 예. 그 예. 제가 이제 그 박사님 책을 다 읽었거든요. 예. 읽으면서 생각이 아, 이분이 영성이라는 거를 좀 썼으면 좋겠다. 예. 그때 왜 그랬는가 하면은 실제 이제 영성이라는 게 굉장히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는 것처럼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하고 두 분이 좀 이렇게 만나서 대담 형태로 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제안을 예. 제가 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아니요 그 중에 제가 질문하고 싶은 분은요. 예. 지금 영성이라는 거를 기독교 일반 영성 말고요 기독교 영성이라는 걸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과 함께한 그런 삶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네. 체험하는데. 사실 저는 뭐 이제 교회를 가면 좀 깊게 기도를 하고 그 예배 시간 내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많은 그런 빠져듦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네. 그리고 나서 뭐 60대나 50대 남자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는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이 항상 그 존재하고 성령과 함께 가는 그런 삶이라는 부분들은 네. 기독교인들에게는 대단히 필수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네, 하거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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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체험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 같은 게 네. 항상 기독교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네, 네. 은혜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네, 네. 네. 한 번 질문하시길 사모님이 먼저 믿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모님의 어떤 그 계기 믿으시는 계기를 좀 대신 얘기해 주시느냐. 뭐 어느 날 아이들을 키우다가 네. 예, 참 깨달은 바가 있는 모양입니다. 아. 그러니까 다른 집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애들 네. 키웠는데 네. 우리는 기도도 안 했는데 애들이 웬만큼 잘, 그, 잘 컸으니까 네, 이게 정말 큰 복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아마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제 장모님이 좀 일찍 돌아가신데 그 장모님이 좀 영민했어요. 아. 뭐 배움이 많은 분이 아닌데 네. 그냥 삶의 지혜가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실 때 우리한테 이야기한 게 있거든요. 아. 그분이 아주 절을 많이 다니신 분인데 네. 평생을 살아보니까 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무난하고 아. 참 복을 많이 받았던 것처럼 보인다. 아, 그러니까 네. 나는 그런 세대를 못 살았지만 아. 너는 이제 그렇게 예수 믿는 삶을 했으면 좋겠다. 아. 그렇게 이제 유언하고 떠나시는데 그리고부터 이제 한 10여 년 정도 뒤에 우리가 믿기 시작합니다. 아, 예. 경험적 지식. 근데 네. 이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네.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대개 동창이나 동기들의 삶도 네. 한 3, 40년 오래 같이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역시 예수를 좀 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네. 평탄하고 무난하다는 네. 생각을 많이 하거든. 네. 그게 장모님 관찰하고 제 관찰하고는 거의 일치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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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군요. 아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거, 그런 걸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그게 말입니다. 네, 그래서 참. 50대 예수 믿을 생각은 참 꿈을 네. 생각 안 했죠. 네. 일만 열심히 한 사람이었는데. 네. 혹시 자녀분들은 어떻게 됐었나요? 아이 둘이 있는 걸 아는데 예수 영접하셨나요? 이 질문인데 뭐 질문하셔서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예. 네. 막내는 뭐 아주 잘 믿는 것 같고요. 아, 네, 네. 예. 그다음 큰 친구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예. 네. 세월 가면 또 더 아, 열심히 뭐, 했겠죠. 네, 네, 네. 아마 둘 다 잘 됐죠. 어떻게 그것 좀 예, 뭐, 얘기해 주세요. 뭐, 한 친구는 이제 뭐 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한 친구는 또 한국에서 활동하고 네, 예. 네, 네. 학교도 아마 명문대학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 나온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네. 훈련을 잘 받았죠. 네. 네. 실제 시카고 대학의 학부 과정이 매우 힘들거든요. 그래서 반죽이죠. 네. 그래서 자살률이 상당히 높고요. 네. 네. 미국 이제 대개 한국에서는 이제 하버드나 예일도 공부가 세지만 네. 중부에 있는 시카고 대학 학부가 굉장히 네. 그런데 그 역시 훈련을 참 잘 시키는 것 같아요. 아하. 이 금형 구조를 네. 머리의 금형 구조를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도 암기 위주에서 좀 더 이렇게 비판적 사고 능력이나 창의적 사고 능력을 갖춘 인재를 만들어야 네. 그래야 좀 더 이렇게 네. 우리 사회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네. 한국 사회를 보면은 참 사람은 재능이 있는데 지금 있는 뭐 차별화된 교육을 시키는 기관을 자꾸 없애지 않습니까? 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도 없애고 외고도 없애고 하니까 네. 하나님 만들 때 다 탤런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차이가 있는 걸 자꾸 없는 걸로 예, 없는 걸 하니까 그래서 내 믿음하고는 너무나 네. 달라가지고 네. 그렇죠. 예. 네. 네. 하나님이 다 다르게 준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남을 또 그렇게 질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다 다르니까. 네, 네. 이제 그 정치적 질문들이 이제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뭐 이제 예, 그렇게 넘어가지고 벌써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 아니요. 제가 20분 다 잘랐는가 예. 5분 남았습니다. 지금 얘기가 한국의 이 같은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상당히 좋은 질문 같아서 제가 이 질문을 먼저 소개합니다. 예. 좀 갑자기 이런 질문이 와서 박사님 하시기도 좀 그랬습니다만. 뭐, 그거는 또 제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죠. 그러나 솔직히 예. 좀.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사회 불의에 대해서도 눈을 감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는 뭐 우리가 추구하는 공의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는 거라고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사회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 보거든요. 사회적으로 발생한 불의에 대해서, 네. 부정에 대해서. 그러면 동시에 이제 네.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가꾸고 또 가족을 보호하고 하는 부분들을 위해 가지고 또 자기의 실력을 연마하고 건강을 가다듬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 잘해야 되죠. 네. 크리스찬들은 일단 자기 경영을 잘해야 된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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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경영을 잘해야 그 다음에 가족들을 또 잘 경영을 할 수 있고 네. 그 다음 사업체를 잘 경영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럼 남보다 좀 더 헌신해야 되고 네. 남보다 좀 더 희생해야 되고 네. 그런 점들이 좀 더 요구가 되겠죠. 그런데 네. 요즘에는 또 이제 사회가 워낙 이렇게 불의 같은 게 많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 관심도 가지고 목소리도 함께 내고 네. 그렇게 해야 안 되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네. 혹시 박사님께서 이제 공병호 TV로 이제 등장하시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셨는데 그 계기가 있으시나요? 공병호 TV를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나서게 된. 원래 이제 뭐 큰 그 프로젝트 하나 맞추고 나서 미국을 여행을 갔어요. 네. 제가 이제 꼭 가고 싶은 데가 이제 미국의 서부를 참 제가 좋아합니다. 아, 네. 네, 그 서부는 그 대지 광활한 대지 위에 그 척박한 삶 위에 인간이 네. 살아남기 위한 그런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텍사스 쪽에서 또 웨스트 텍사스 아, 가장 변방 네. 쪽에 네. 그 서부 텍사스 뉴멕시코 그다음에 애리조나를 이제 한 달 이상 여행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책을 세 권 써야겠다. 애리조나 탐사기, 뉴욕 탐사기, 네. 그 다음에 서부 텍사스 탐사기. 네. 그런데 이제 애리조나 탐사기란 책을 탈고하고 한 다음에 그때 이제 뭐 그런 한국에서 그 화폐 계획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화폐 계획 이야기가 나왔을 때 거기에 유튜브에다가 내 논리를 펼쳤는데 네. 그게 굉장히 반향이 크더라고요. 아. 근데 그럼 책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그럼 즉시 반향이 오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갖고 있는 큰 장점 가운데 하나가 네. 좀 시대 변화에 네. 좀 유연하게 대처하죠. 좀 열려 있습니다. 고집을 네. 안 세우고. 네, 네. 아, 그래서 아 이게 문자 시대가 저물고 있구나. 아.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네. 영상 시대로 들어가면 좋겠다. 근데 이제 문자 시대 때 글을 많이 써놓으니까 일단 대본을 만드는 능력이 탑재되어 있으니까 영상으로 이제 옮겨갔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꼭 의도한 게 아니고 네. 그 시간에 맞추어서 이제 네. 그 영상 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네. 네. 성장을 해왔죠. 그러니까 뭐 한 1년 한 3개월? 네. 그 만에 56만 예. 가까이. 뭐 그렇게 네. 만일에 이제 뭐 그런 그 미래 한국당 같은 데 안 갔으면은 네. 벌써 60만이 예. 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러나 뭐 실제 좋은 경험했죠. 아, 예. 그렇죠. 네, 네. 그러나 이제 제가 본 경우에 박사님만큼 요 짧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이 컸었거든요. 예. 핵심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역시 그 유튜브도 본질에 충실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 네, 네. 그게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누가 갖고 있냐 문제가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 콘텐츠가 없으면은 네. 다른 방법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여야 되니까 네, 네. 무리수를 두는데 네. 제가 가진 원칙은 일단은 그 상업성하고 이런 문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네. 그런데 저는 거짓말은 절대 해서 안 된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할 때는 이거는 의혹이다. 추측한다는 부분을 정확히 하더라도 네. 그런 클릭수를 늘리기 위해 가지고 네. 이런 그러니까 그 유튜브도 채널도 네. 그 채널 운영자의 철학이란 게 엄청 중요하다고. 네. 약간의 그런 인기가 떨어지지만 이런 이 정도의 뉴스는 반드시 이제 다른 분들에게 공유해야겠다. 아. 그렇게 하면 그걸 이제 방송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한 1년 한 3개월 하니까 네. 이제 아 이게 다시 또 문자라는 것이 또 중요한 네. 것 같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7월 한 14일 날 공데일리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아. 일간 신문을 아. 온라인 신문을 네. 이렇게 공 TV인데 또 미국에 찾아보니까 공데일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 네. 네. 근데 우리나라 신문에 뭐 뉴데일리도 있고 네. 이데일리도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공데일리.com 네. 해가지고 하나 또 만들고 네. 그 다음에 또 영어 하시는 분 계시면 공TV, 네. GONGTV 해가지고 아, 네. 제 한글 컨텐츠를 영어로 그렇게 영어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아, 네, 네. 원어민이 이렇게 계속해서 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니까 아, 네, 그래서 네. 공TV도 이제 네. 출범시키고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공데일리도 출범시키고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기획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네네. 제가 갖고 있는 삶의 중요한 그런 철학이 가능성이 있으면 실험해 본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니까 네, 그러니까 실험을 해보고 그게 괜찮다 생각하면 다시 또 그 하나의 기본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니까 네네.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는 거죠. 네네. 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공묘 TV를 이렇게 보면서 200만 이런 예. 말씀을 찾아왔었어요. 예. 그러면 200만이 그 타겟을 해서 최종 무엇을 하시겠다는 어떤 그걸 좀 얘기해 주시면. 아, 네. 저는 이제 젊은 날에는 그 1997년에 이때는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본 거예요. 아. 그게 93년입니다. 네. 93년. 그래서 이제 1995년도에 재단법인 자유기업센터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네네. 사람들을 좀 더 계몽을 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어쩌면은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가지고 잠시 한 20년 정도는 사적인 그런 돈을 벌고 하는 그런 활동을 했지만 집필 활동이나 이런 거가 쭉 이어져는 그건 큰 거를 관통하는 것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좀 더 건강한 세계관이라든지 건강한 그런 가치관을 갖고 이 거친 황야에서 이렇게 자기의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고 나라가 좀 더 발전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 정확한 것, 네. 반듯하고 건강한 반듯. 그런 세계관을 제공한다. 네. 이런 생각이 좀 강하죠. 네. 꼭 알아야 될 거. 예를 들면 뭐 내일 나오는 무슨 일본 징용기업의 자산 매각이 8월 4일날 시작되니까 네. 그런 거는 나가면은 다른 콘텐츠에 비해서 굉장히 클릭수가 작거든요. 네. 그래도 제가 그걸 내보내는 것은 네. 이거는 사람들이 알아서 네. 한일관계의 중요성이라든지 한일관계를 정확한 관점을 갖도록 해야겠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그걸 만들어서 내는 거죠. 네. 네. 다른 데는 거의 그걸 안 다루죠. 아, 네. 다른 건 때는 많이 가십 위주로 많이 하지만 네. 저는 분명하게 철학이 있는 거죠. 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 그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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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이제 유튜브 이 한 분의 질문이면 레이첼 님이 질문하셨어요. 예. 유튜브 정치 채널 방송이 너무 많아서 공예 채널이 넘쳐나요. 박사님 응원합니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튜브 채널 가운데 특히 이제 컨텐츠도 빈약하면서 마치 뭐랄까요 바람머리랑 하나만 해보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사람들이 다양하니까요. 아. 사람들이 다양하니까. 웬만하면 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비판을 하거나 네. 가끔가다 보면은 같은 유튜브 중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해가지고 네. 그 채널을 키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데 저는 뭐 그런 부분이 아주 원칙이 다양하고 이게 자유주의적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아주 큰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지 않으면은 네, 네. 그런 분도 관대하게 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네. 네, 네. 근데 약간 자유우파 계열에 속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네. 상당히 이렇게 집단주의적 사고가 강하신 분이 계세요. 아, 네. 패거리를 만들거나 그렇게 네. 생각해서 저는 그게 그런 거는 옳지 않고 네. 어쨌든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야 되고 네.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는 간섭이라든지 네. 그런 게 안 해야 되고 네. 그런 생각이 굉장히 좀 강하죠. 네. 네. 또 그렇게 해야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할 수 네. 있다고. 네. 거기에서 자유주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 질문 또 한 번 하셨거든요. 예. 박사님께서 보실 때 자유주의 이거는 어떻게 지켜야 한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자유주의라는 것은 그 자유에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따르지 않습니까? 네. 선택은 굉장히 불안함과 그런 부분하고 함께 하는 거죠. 그 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골격이라는 것은 선택과 책임이거든요. 네. 그 선택과 책임이란 부분들 두려워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정부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한국이 정말 우리 새마을 정신에서 나왔던 것처럼 자조 정신을 가진 많은 그런 시민들이 등장을 해야 나라가 더 번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텀만 남은 나라에 의존해서 먹고 살 생각을 하면은. 그럼 나라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럼 뭐 역사적 경험도 그렇고 이론적 사례도 그런 거니까. 네. 얼마 전에 오늘 아침이죠. 농민수당을 요즘에 많이 주더라고요. 네. 지방자치단체가. 근데 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20에 30도 안 돼요. 그 왜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가는가요? 내가 너무너무 이 농민수당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성장하면서 어려움도 겪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정말 그 베네수엘라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내 문제만, 내 문제만큼 가슴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방송 같은 걸 할 때 나라 이야기만 나오면 너무나 많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자기 민족이나 자기 조국과의 사랑이란 것은 그냥 그거는 태생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 보면은 제 방송도 이제 미주 고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한테 가끔 이렇게 편지나 이런 걸 받으면은 네. 정말 그렇게 가슴이 아플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잘 살아야 되거든 나라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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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살려면은 여유가 조금 있을 때 잘해야 되거든. 네, 네. 여유가 조금 있을 때. 네. 근데 한국과 항상 한국 사회에서 네. 좀 이렇게 늘 이렇게 좀 부족한 점이 미리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좀 잘 되겠지. 그게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좀 약점이지 않습니까? 네. 잘 안 되거든요. 좀 네. 안 움직이면.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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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이 이제 공 박사님의 철학과 롤 모델을 나의 것으로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셨는데. 뭐 박사님의 철학을 한마디로 얘기해 달라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 같긴 하고요. 그러나 박사님이 살아오신 공병호 연구소를 할 때나 또 그전은 정경련에 계셨고 끊임없이 그쪽 분야를 일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오시면서 나름대로의 이 나라의 어떤 비전이랄까 이 나라는 이렇게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마음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뭐 한국 사람들이 좀 똘똘하지 않습니까? 욕심도 네. 많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무언가니까 당신의 내면 속에 있는 잠재 능력을 극대화하는 거가 인생의 끝자락까지 그렇게 해보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걸 한번 테스트 해보자. 이런 생각이 참 강하거든요. 아, 네. 재밌네요. 그럼 그건 20대면 20대, 네. 30대면 30대, 40대면 40대. 네. 그러면은 한국의 구성원으로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신의 잠재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 보호하고 격려할 수 있는 네. 그런 체제나 제도나 정책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 그럼 얼마나 잘 되겠냐? 그럼 네. 그 사람만 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한국이란 나라가 더 잘 되면 주변 국가들은 또 얼마나 많은 롤 모델이 되겠냐 이야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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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자유와 자율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그러면 사람은 자신의 잠재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분이 좀 젊으신 분 같은데 네. 저는 뭐 지금도 하나가 뭔가 하니까 항상 내가 선택한다예. 아, 내가 선택한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는 툴툴거리나 그렇지 않고 내가 책임을 진다. 그래야 분발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끊임없이 실험한다는 거죠. 네. 네. 정답을 찾아서 계속해서 도전을 해본다는 거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이렇게 탤런트를 줄 때 많은 걸 잘할 수 있는 능력은 일부 사람한테만 주는 것 같고 누구든지 한두 개는 잘하게끔 그렇게 네.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 한두 개가 뭐냐 이야기죠. 네. 네. 저는 지금도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공부를 아주 젊은 날에 잘했거나 명문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지금도 마음속으로 정말 대단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했냐고 특히 좀 젊은 청년들 만나면 뭐 명문대학으로 시작해서 공부를 진짜 잘한 친구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한계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사람 걸 부러워한다는 거죠. 당신이 갖고 있는 거. 정말 당신이 참 좋은 교육을 받았구나. 지금도 좋은 교육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러움이 있거든요. 젊은 날 좀 더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렇게 다음 지금 세대한테 더 좋은 교육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바꾸고 하는 그런 노력을 등한히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네.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정말 하기에 따라서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예. 좀 질문이 앞으로 돌아가는 느낌인데 예. 그러나 실질적인 문제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 교육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잘 길러서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나요?
박사님의 아이들의 교육 철학이랄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이 뭐였나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뭐 이제 나라가 다 잘해주면 참 좋은데 아이들이 성장하는 건 딱 한 번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젊은 부모님들이 정말 깨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아, 부모가 깨어 있어요. 부모가. 네. 네. 그래서 부모가 건강해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참 지금 이제 성장해가 20대, 30대니까 비교적 아버지하고 대화가 수평 대화가 되거든요. 네, 네. 그 이야기는 애들하고 같은 역사관이나 세계관을 갖게 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한 사람이 거둘 수 있는 수확물 가운데 굉장히 큰 거라고 보거든요. 네. 지금 70대를 만나면은 40대 아들들하고 많이 다투거든요. 아들, 딸하고. 네. 30대를 만나면 20대 아들, 딸하고 많이 다투는 거는 그거는 이제 부모 세대하고 자식 세대가 역사관이나 경제관이나 세계관이 많이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모님들이 중요한 것은 뭐 영어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고 이런 부분도 물론 필요한데 훨씬 근본적인 것은 삶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 태도 네. 이런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지금도 이렇게 어디 가면 딱 앉아서 밥을 먹으면 네. 먹고 나면 식당이든 어디든 간에 딱 일었으면 그 다음에 원래 자리에 다 의자를 놓거나 그 다음에 옆에 그를 원래 받았던 대로 이렇게 가지런히 하거나 이런 게 몸에 배어 있거든. 그게 아버지 함께 배웠던 것 같거든. 식당 예의를. 네. 요즘 가면 밥을 먹을 때 그냥 이 젊은 부부들 보면은 네. 이 발을 깨가지고 떨면서 먹는 친구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요. 네. 그 다음 부부 사이 대화를 나눌 때 뭐 이 굉장히 이렇게 표현 같은 것이 좀 네. 이렇게 뭐 야자가 나온다든지 네, 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용인이 될 수가 없거든요. 네, 왜냐면 네. 그런 그 자체가 아이들한테 그대로 투영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좀 이렇게 딱 그 뭐죠? 디스플린이라고 합니까? 아, 디스플린. 예, 전반적인 그런 삶의 규율 같은 것이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네, 네. 한 가지는 이제 그런 거는 참 잘 했던 것 같아요. 네가 어떻게 생각하냐 이야기죠. 다른 사람 생각 말고. 아, 네가 어떻게. 네.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 네. 당신 생각이. 그런데 훗날 보니까 그게 네. 유대인 교육들이 그렇게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더군요. 네. 자기 자신의 생각이 네. 어떤가를 묻는 거가.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벌써 창의적 사고 능력이라든지 네. 자신의 주관을 세운다는 그런 부분을 좀 일찍부터 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뭐 자식이 노력하더라도 뭐 잘 키워나가면 하나님이 잘 키워주셔야 돼요. 아. 네. 뭐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네. 뭐 네. 자기 방식대로 커가는 걸. 네. 기도 네. 많이 하시고 그게 네. 중요한 거. 아, 기도 많이 하시고. 네. 이제 손자 손녀들은 더 잘 크겠죠. 아, 기도를 네. 많이 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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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이제 그 물론 이제. 아이들이 아마 미국에서 공부하신 지가 오래됐죠. 뭐 한 중학교 네, 많이 떨어져 있긴 했는데 혹시 이제 가족들 간의 어떤 갈등이라 할까 어떤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박사님께서 극복하시면서 아버지가 좀 강하고 주관이 강하면은 네. 자식들하고 좀 이렇게 갈등이 생길 네. 수가 있죠. 네. 그 저희들은 뭐 좀 다행스럽게 네. 아버지는 강한데 서로가 좀 떨어져 있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더 잘 됐다고 보거든요. 네. 혹시 여기 방송 들으신 분 가운데 부모님들이 좀 출세가 빨랐거나 네. 지나치게 명문대학을 나오신 분들은 네. 정말 그 자체가 아이들한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 아이들을 항상 네. 이렇게 그 좀 더 거리감을 두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큰 성취가 자식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네. 아주 청년기에는 그런 걸 많이 못 느꼈는데 네. 이제 나이를 들어가면서는 이렇게 좋은 부부 관계 그 다음에 부자지간의 모자지간의 관계란 거는 딱 한 가지 질문만 잘 던지면 될 것 같아요. 아, 그거 재밌네. 내가 당신이라면 어떨까? 아, 저 사람이면은 네. 그 저하고도 결혼 생활을 해보면은 네. 사랑이란 게 딴 게 아니고 저 양반이 지금 기분이 어떨까? 저 양반이 피곤할까? 이게 네. 그러면 아이들도 지금 직장생활하는 아이들도 보면은 네.
아, 저 친구가 요즘에 참 많이 힘들겠구나. 저 친구는 지금 상황이 어떨까? 이렇게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이제 강의를 많이 다니고 할 때는 그 직장 생활 하신 분들한테 항상 권하는 게 내가 상사라면 어떻겠느냐? 내가 사장님이라면 어떻겠느냐? 비용이 하나도 들지 않는 입신 출시하는 방법이고 가정리에 네. 성공하는 방법이죠. 네. 네, 상대방 입장에서. 네, 아, 대통령이면 지금 국민이 어떠냐 이러면 다 해결됐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힘들어요. 네, 네. 어, 정말 그 굉장히 한마디로서 네. 좋은 말씀을 주셨네요. 네. 우리가 좀 더 그런 박사님께서 주시는 혹시 다음에도 또 모실 테니까 나오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감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우리는 철저하게 시간을 딱딱 지키는 네. 그런 거거든요. 이제 3분 남았는데요. 예. 한 아유, 3분.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 또 나오시겠네요. 예. 혹시 여러분께서 오늘 다 못다 한 질문, 또 특히 제게 휴대폰으로 문자 주신 분들, 제가 이제 제대로 답 못 드렸고, 또 전체적으로 좀 압축해서 질문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에보다는 좀 덜 그 질문에 의존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질문에 많이 의존하거든요. 아. 예, 그런데, 그러나 뭐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아서 바로 즉흥 대답을 해야 되는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네. 참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네. 아니,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한 2분 동안에 예. 박사님께서 오늘 방송해보시면서 소회라 할까, 감회, 이런 것들 네. 좀 잠깐 얘기해주세요. 우선은 뭐 이렇게 일단 스튜디오 자체가 상당히 선진화돼 있다는. 선진화돼. 네. 저도 뭐 이렇게 네.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지만 오늘 촬영을 해가 좀 벤치마킹을 해서 네. 한 단계 더 끌어올리다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이 들으셨던 것처럼 항상 어디를 가면 이렇게 뭘 배우려고 하는 그런 거가 모든 그런 기회의 원 시원이자 출발점이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네. 오늘 정말 저 방송을 온 거지만. 정말 네. 많이 배웠거든요. 네. 아, 이렇게 기자재를 설치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아, 이렇게 질문을 받아가지고 실시간으로 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으면 네. 좋겠구나. 네. 네. 그러니까 아예 내 방송을 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네. 그럼 아마 이제 다음 주 안으로 막 이런 프로그램을 또 하나 만들 네, 그랬어요. 뭐냐, 추진력이. 근데 내가 눈이 좀 안 좋으니까, 네. 아, 눈이 안 좋으면 저 옆에다 크게 화면을 하나 띄워가면 네. 되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네. 박사님 댁에서 여기는 상당히 먼 지역이거든요. 먼 지역까지 운전해 주시고, 밤늦게 여기 또 출연해 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